주민은 슬기롭게, 마을은 변화롭게, 자치는 행복하게. 2021년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하는 제1회 보문동 주민총회가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 보문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진행됩니다. 2022년 우리 동네 주민자치계획 의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이번 제2회 보문동 주민총회는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 중 선택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폼 설문을 통해 2022년 보문동 주민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온라인 투표는 6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4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100분께는 소정의 기념품도 함께 증정합니다. 더불어 보문동 곳곳에서 진행되는 현장 투표는 6월 29일 꿈나라 어린이공원 롯데리아 앞 보문역 새마을금고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되며 7월 1일 목요일부터 7월 2일 금요일에는 보문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번 보문동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교육과 요리는 60부터를 비롯해 마을 해설사 양성, 마을 인문학 강좌, 보문동 다함께, 보문동 다음 축제, 우리 마을 쉼 의자 사업, 반려견 에티켓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는 보문동 힐링 캠프와 동신초 앞 통학로, 캐노피 설치 등 두 개의 사업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 총회 관련 문의는 보문동 주민자치회 전화 241-527로부터 6번까지 해주시기 바라며 2022년 우리 보문동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제1회 보문동 주민총회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